국내 유일의 오미자 와인 전문 생산 와이너리가 문경세제 입구에 준공됐습니다. 전통 유럽식 와인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문경세제 입구 조선시대 세제 주막터에 자리한 오미자 와이너리 오미나라입니다. 13, 4도가 유지되는 숙성실. 프랑스산 오크통에서는 일반 와인이, 병 안에는 스파클링 와인이 숙성되고 있습니다. 오미자로 만든 와인도 국내 최초지만 정통 유럽식 스파클링 와인으로도 국내에서는 유일합니다. 오미자는 천연 방부제 성분 때문에 발효가 쉽지 않지만 국산 위스키 윈저 11을 개발한 마스터 블렌더 이종기 대표가 5년간의 연구 끝에 와인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술의 품질을 좌우할 수 있는 색깔과 향기, 그리고 맛에서 다른 원료보다 훨씬 탁월한. 특히 스파클링 와인은 1년 이상 1차 발효를 거친 뒤병 안에서 다시 1년 이상 2차 발효를 거치는데 이때 탄산가스가 빠지지 않게 발효 찌꺼기를 제거하는 샴페인 기술이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일반 와인의 서너 배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와이너리에는 관광객이 생산된 와인을 시음할 수 있는 체험장도 갖추고 있습니다. 전국이 한 45%를 차지하고 있고, 그거를 생 오미자로도 팔지만은 이 와인을 통해 가지고 문경을 찾는 손님들이 또 색다른 어떤. 오미나라는 내년쯤에는 현재 개발 중인 오미자 브랜디도 출시하고 와인 전문 레스토랑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